안녕하세요. 저희 싱가포르 과외업에서 주관하는 이번 Korea Technology Advisory Group의 K-TECH 글로벌 기술 협력 지원단에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Smart Campus City라고 해야죠. Smart City를 어떻게 캠퍼스와 융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트리플 힐릭스 모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이 아이디어는 Connecting People, 아이디어를 커넥트할 수 있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한 20분, 25분 동안 이렇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K-TECH이라고 같이 지금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싱가포르 과협과 산자부와 같이 주관하는 행사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K-TECH 그이 행사를 AKC 2012와 같이 이제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토픽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쭉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하는 것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뭐 스마트 시티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이 지금 스마트 시티를 향해서 글로벌 어바니제이션 트렌드를 향해서 지금 레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그 도시들이 이제 개발이 됐으니까 그 어바나이즈 하는 거를 뭐 그렇게 심하게 굉장히 뉴트럴하게 하고 있고, 뭐 브라질이나 사우스이스트 아시아나 인디아나 뭐 차이나, 특히 차이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도시들을 개발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도시 간의 갭, US와 중국의 어바나이즈 레벨 갭이 굉장한, 저희한테는 이제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퍼튜니티가 될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개념 자체는 사실은 이 스마트 시티 1.0부터 시작해서 2.0까지 이제 스테이지로 나눠서 짜보면서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게. 근데 제가 지금 스마트 시티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마트 시티가 저희가 정확하게 연계되어 있는 트리플 힐릭스 통해서 스마트 캠퍼스, 한마디로 대학 교육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없고 산업이 없으면 이제 도시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예전에는 1.0일 때는 이제 피지컬 스킬, 한마디로 노동하는 거. 그 다음에 2.0일 때 코그니티브 스킬, 마인드, 날리지를 가지고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일 때 마인드, 이모션. 근데 지금 뭐죠, 4.0? 4.0은 이제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인텔리전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는 그런 개념, DQ의 이제 개념으로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 이제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제 도시나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라는 곳이죠. 실리콘밸리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은 많은 스타트업,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그 모여가지고 이제 밸리, 그 팔로알토 근처에 이제 있는 데죠. 근데 실리콘밸리가 왜 생겼냐? 그걸 보시면은 아카데미아랑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왜 연관이 돼 있냐? 실리콘밸리 근처에는 이제 스탠포드라는 굉장히 석세스 팩터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interaction with the industry, research funding이랑 creativity 있었고요. 실리콘밸리 자체라는 게이 plant grounding 아이디어였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학생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학생의 job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inventor, dissimulator, 그리고 workforce 같은 역할을 이제 다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컬처 자체가 엔터프라이즈십의 컬처를 가지고 있고, 이 talent pool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탤런트 풀이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탤런트 풀이 있고, 그 탤런트 풀은 테크놀로지 드라이브는 하고 하이리 스킬하고 하이리 모티베이티드,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어 피플이 있고 다이버시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팀 빌딩이라든지 엔터프레니얼 스피릿 같은 것들이 이제 밍글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리콘밸리라는 거는 항상 패러다이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200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0,000.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많은 잡들이 이제 없어지고, 2010년도에서는
많은 잡들이 이제 로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아웃소싱하기 시작했죠. 왜 그러냐? 집값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리콘밸리 집값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살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갔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시티, 슈퍼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슈퍼 스마트시티를 만들 때 항상 생각하는 게 그리고 가장 쉬웠던 게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짓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건물은 어떻게 짓는다, 도로는 어떻게 된다,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오토노머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터그레이션은 어떻게 된다. 근데 정작 이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를 짓거나 대학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하면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개념 자체가 도시든지 대학이든지 하는 거는 뭐 대학 같은 거는 에듀케이션 이제 저희가 프로바이더죠. 프로바이더 학생을 위한 뭐를 위한 학생을 위한 도시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 자체가 아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 트리플 힐릭스, 쿼드러플 힐릭스 이런 이코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서스테이너블하게 디벨롭하기 위해서는 폴리티컬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에듀케이션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이코노믹 시스템, 내추럴 인바이런먼트 시스템, 미디어 베이스드 컬처럴 시스템이 한마디로 서큘러 같이 이런 식으로 서큘러 같이 돌아가야지만 되는 이런 힐릭스 모델이 있어야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지 된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게 됐고, 그런 조금 조그만 스마트시티들이 연계가 돼야지, 이런 디지털 인텔리전스로 연계가 돼야지, 그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앞으로 시대에서는 연결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거 이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모든 렉처 같은 게, 지금 저희도 진행하는 거 보면, 제가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에 렉처를 한다든지, 싱가포르에서도 미국에 렉처를 한다든지 미국에서도 저희가 렉처를 들을 수 있는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커넥트돼 있는 근데 커넥트돼 있는데 이 디지털 라이프가 되는데 디지털 라이프는 DQ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스탠다드라는 거는 디지털 아이덴티티, 디지털 유즈가 어떻게 되고 이 세이프티가 어떻게 되고 시큐리티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시티즌십과 크리에이티비티와 컴페티티브니스가 다 연결돼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그러면 여기 캠퍼스가 저희가 있는데, 이런 캠퍼스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쓰일 수 있을까요? NTU 캠퍼스만으로 저희가 있는 난양공대 캠퍼스만 하더라도 이 사이즈 자체가 스탠퍼드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럼 학교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소인데, 이걸 그냥 버려둘 수는 없는 거죠. 온라인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그럼 어떤 장소로 만드냐, 이거를. Living Laboratory. 제가 사는 장소도 이 학교 아니지만은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과 모든 무브먼트를 Urban Mobility부터 시작해서 Energy Information, User Behavior, Green Building System, RE Integration을 써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저희가 이게 아카데미이지만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스마트 캠퍼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와 인더스트리와 도시가 하나 어우러지는 Living Laboratory 같은 형식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학교도 이제 가치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이죠. NTU, 난양공대를 예를 들면은, 난양공대의 knowledge, 한마디로 지식과 이노베이션을 industry innovation과 strategy와 합쳐서, 그 다음에 government의 knowledge와 strategy를 다 합쳐가지고 저희가 hardening national strategy, 한마디로 이 나라에 얼라인되는 이익과 그 나라의 이익과 얼라인되는 리소스를 트리플 힐리스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싱가포르 이 정부의 저희가 내셔널 스트래티지 RI 2020이라는데 이제는 2025가 나왔죠. 그런 걸 보시면은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리서치 펀딩을 20조를 책정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더스트리와 학교와 정부의 얼라인이 되는 예산이 정확하게 디파인이 됐다는 한마디로 모든 걸다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헬스 앤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어반 솔루션 앤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노베이션 엔터프라이즈, 아카데미 리서치, 와이 스페이스, 서비스 디지털 이코노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파인이 잘돼 있고 잘 나눠져 있어서 한마디로
이 이코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드는 거죠. 이 이코시스템은 첫 번째는 디벨롭 탤런트, 한마디로 인재들을 길러내고,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시큐어 펀딩을 시큐어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펀딩을 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파트너십을 크리에이트해야 되고, 캡처 밸류,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밸류를 이제 캡처하는 거죠. 이런 스트래티지가, 한마디로 이런 전략이 정확하게 에듀케이션이나 이노베이션과 리얼리제이션이 한 바퀴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학교랑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 학교 자체가 테크놀로지를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한마디로 테스트베드 역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냥 공부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지식을 테스트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커스된 장소로 같이 이용을 하는 게 이제 캠퍼스가 나아가는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캠퍼스 자체는 리서치 엑셀런스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이 크레이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테크놀로지컬 엔터프라이즈, 한마디로 많은 대학들과 많은 유수한 대학들과 같이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이거는 비단 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미국, 싱가포르와 영국, 싱가포르와 스웨덴, German, 이스라엘,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과 한마디로 포커스된 그런 기술력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진전되는 그런 모델을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질문한 코로나 시대의 대학 교육이 어떻게 바뀔 거냐, 방향이. 그리고 이제 교수들의 역할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지금 이제 위기로 돼 있는 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거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캠퍼스들이 이제 스마트한 캠퍼스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 캠퍼스들이 어떻게 연계를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커넥티비티를 갖는 거에 따라서 이 학교의 존재 가치가 상승하냐, 가치가 떨어지냐가 결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디지털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개념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런 모빌리티를 어떻게 되고, 이런 인게이지를 어떻게 되고, 이 스마트 캠퍼스를 어떤 식으로 이 근처에 있는 사회와 근처에 있는 도시와 연계를 시키는 거에 따라서 저는 밸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이 발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교수들의 역할, 그리고 이 캠퍼스의 역할, 그리고 산업화와 이 전략하시는 게 같이 밍글이 돼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스마트 캠퍼스 시티는 커넥티드 바이 DQ, 이게 디지털 인텔리전스와 커넥티드 됐다는 거, 그리고 월드 리딩하고 비즈니스도 오리엔티드 됐다는 거를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